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 시간에 4장까지 다 했죠, 그죠? 맞나요? 4장 하다가 말았나? 자, 5장부터 해봅시다. 아, 그 4장까지 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에게 합당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4장 13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을 통하여 실현된 하느님의 약속,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오직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만 적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 운명 지어져 있고 그 운명을 타고난 이들의 소유라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죠? 길을 쓰고 해봐야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은 거니 안 주어질 것이고, 또 빈둥빈둥 놀아도 자신에게 확보된 것은 주어질 것이니 뭐 한다고 우리가 길을 쓰고 신앙생활한 걸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얻기만 한다면 그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올바름을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잘요 세상 안에서 어떤 한정하는 선을 그어놓고, 아, 저 사람은 되겠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저 사람들은 안 되겠다를 규정해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도 마지막 숨이 달아날 때까지는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에 따라서 최대한의 도움, 조력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상황은 다들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내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보살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나마저도 잃으면 아무것도 갖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친구이거나 우리가 일상 안에서 관계 맺음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그때는 내 능력치를 봐야 됩니다. 내 능력치가 한 20인데 그 사람이 가진 능력치가 한 35나 40쯤 되면 그 사람이 악으로 기우는 그 능력치가 내가 그 사람을 선으로 이끄는 능력치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 올바른 분별하에서 나는 차라리 다른 능력치를 가진 사람을 그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이 낫습니다. 안 카고 그 사람이 악으로 이끄는 능력치가 어마어마한데 내가 가진 능력치를 갖고 아야 나 할 수 있겠다 하고 함부로 덤비다가는 도로 지가 잡아먹힙니다. 우정이라는 관계는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선물해 주시는 관계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맺는 모든 우정의 관계들은요, 그냥 공으로 주어지는 관계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삶의 범주 안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끼리 모으는 게 우정입니다. 그래서 우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정 안에서도 거의 가족하고 비슷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배워 알았고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해서 전에 맺던 관계들을 이렇게 보면 엉뚱해 보이겠죠.
아유, 제 관계는, 그러니까 이 모임은 아닌 것 같아. 가보면 늘 세속 이야기만 하고, 온통 잡다한 이야기들만 하고, 그러니 나는 이제 거기 안 나가겠어가 아니라, 우정은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들을 만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미리 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 황무지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배워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모임 안에 복음을 퍼뜨려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관계를 새로이 시작할 계기도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때 올바른 분별력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감당도 안 되는 누군가를 대뜸 나 이 사람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런 내적 분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로 보고 좋다고 쫓아가. 근데 껍데기가 멀끔한 사람일수록 속에 엉뚱한 게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빵을 하면 뭐가 좋으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조력을 줘가면서 그들을 이끌어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신앙을 전하라 하면요, 진짜 신앙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인간성이 선호하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신앙을 전하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 누구 어떤 사람인데? 루이비통 백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 재밌거든. 고급져 보이고. 거기에다가 나는 좋은 허울까지 있잖아요. 나는 신앙을 전한다는 목적으로 그 사람 만나는 거야. 아니에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세속성이 나를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전한다 시고 다가섰는데 내가 그 사람의 허영을 도로 배우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감을 못 잡고 있다. 자,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자아내기 때문이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거 했다 이거. 했고 5장부터 들어갈게요. 자,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한계성, 그죠? 죄는 뚜렷하게 드러내주지만 그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으로 다가서는 길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흔히 빠지는 유혹은 율법적 철두철미함을 지켜서 내가 다른 이들보다 나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유혹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례적인 규정을 몇 가지 좀 더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례적인 기술에 대해서 인식이, 그러니까 학식이 뛰어난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전례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완성은 사랑과 자비로 드러나고 상대를 향한 배려로 드러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복사가 복사를 서다가 실수를 해요. 할 수 있겠죠? 세상 처음부터 복사 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신부는 지가 처음부터 미사 드릴 줄 알고 미사를 드리나? 아니에요. 부재 때 연습시기 합니다. 손을 벌리는 각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해갖고 막 서로 간에 막 세미나도 하고 미사 이렇게 앞에서 시연하면서 다른 동기들이 야야 네 손 너무 벌리더라, 손 너무 높게 올리더라, 손가락을 또 와 이렇게 희한하게 벌리노, 뭐 온갖 조언들 해나가면서 이제 잡아가는데 극하고 나와도 신부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 그죠?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체로 하는데 누군가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도 하고 지멋대로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복사들이 복사를 서다가 뭐 실수를 해갖고 뭘 빠뜨리고 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인격적 완성도로 그들을 대처하는 것이겠습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복사를 서는데 처음이라서 빠뜨렸구나.
아, 이분은 잘 서시는 분인데 오늘 빠뜨린 걸 봐서 뭔가 다른 걱정거리가 있고 뭔가 신경 쓰고 계시는 게 많아서 오늘 좀 빠뜨렸겠구나. 그러고 나서 미사를 마치고 나서 조용히 가서 오늘 이런 거 앞으로 좀 주의해져 있어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인격적인 미완성도와 자신의 학식을 가득 찬 율법적인 완성도만 지닌 사람은 이거 하나 되는겨! 복사하지! 이따구로 복사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나름 교양이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 괴팍한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 딱히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가 지닌 지식은 배울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은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상 화가 나고 불안정하고 괴팍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율법적 완성도라는 것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인식을 하고 이제 믿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닌 이들의 특징이자 상급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참 이 믿는다는 말마디 자체가 그죠? 하도 엉뚱하게 쓰여가지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거 광신이잖아요. 이건 광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가끔씩 자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믿죠? 했을 때 예 믿어요 하면 그건 좋은 대화지만 평소에 그냥 무턱대고 뭐 엉뚱한 정치 이야기 막 이런 당은 뭐 이러이러하니까 이 하느님께서 정하시는 믿습니까? 뭐 사람도 그냥 뭐 믿습니다. 이거는 광신이에요. 이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진짜 믿음은요, 자신의 올바른 분별에서 나오는 합당한 대답입니다.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뭐 해야 되죠? 아니요 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무턱대고 다 앞에서 얘기한다고 예 남편 미워하겠습니까? 예. 이건 아니지. 생각을 하고 예, 아, 그 말은 맞네요. 예,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 동의 안 하는 데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막 짓게 되니까 하는데 정작 여러분이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고 의견을 피력해야 될 때 침묵해버리잖아요. 본당의 사목회의를 이제 지도를,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 전부 다 대표자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목회의라는 것도 회의잖아요, 회의. 회의라는 건 뭐 하자는 겁니까? 어느 구석에 어떤 면모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책임자로서 같이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당한 길을 찾아 나가자는 게 회의지. 대표자가 자, 오늘부터 이거 한다고 끝나는 게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슨 이거지? 하일 히틀러 이거고. 아니에요. 회의라는 건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회의를 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제가 물론 사목구 주임으로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전면에 드러나야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자. 그러자면 담당자들이 얘기를 해야죠. 뭐가 진짜 필요하고 어떤 면을 우리 진짜 전체 공동체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지. 그게 안 되면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늘상 나오는 게 회의가 되는 거죠. 그건 사실 회의가 아니죠. 누군가 연설일 뿐이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이 말마디는 언뜻 쉬워 보이는 말처럼 들려져요. 우리가 늘상 듣는 말인 거죠. 하지만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느님을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느님과 가닿을 때
평화를 누립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평화를 누릴 만한 상황에서 아니면 풍랑이 치는 배 안에서 자는 평화 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면 안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존재를 인지할 때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지진이 와서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해도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설령 흔들리는 건물에 천장에서 뭐고 석고보드 하나가 떨어져서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려도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왜 좀 일이 더 심하게 나왔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나왔고 다리 몽둥이가 다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나는 평화 중에 실려가는 겁니다. 이 평화는요, 그러니까 엄청난 평화예요. 그걸 올바로 인지하고 얻을 수만 있다면. 근데 우리가 지닌 평화,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하다가 이제 조용하자 잠시 있는 그 평화예요. 뭐가 문제죠?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진짜 평화를 위해서 전혀 양자가 노력하지 않은 채 그냥 조디만 닫은 거야. 조디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어. 언제라도 털끝 하나만 건드리면 폭발해버릴 가짜 평화예요. 지금 우리 남북의 평화? 평화 없습니다. 우리 휴전 상태고 독침을 세우고 있는 상태예요. 언제라도 무너져버릴 평화죠. 자, 진도를 한번 나와볼까요? 이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닌 이들은 이미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총을 장차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지닌 은총에 기뻐 날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닷가를 가야지만 기뻐하는 아이가 있어. 거기 가서 바닷가에서 막 빵깨 잡고 해수욕할 기쁨, 그죠? 근데 지금은 바다를 못 가니까 슬퍼해요. 근데 알고 보니 내 살던 집이 바다 가운데 있는 집이었던 거야. 이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은총 속에, 은총에 넘쳐 흐르는데 감지를 못하니 슬픈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 시선이 어딘가에 고정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됩니다. 내가 눈만 들면 다른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나는 요 검은색 마이크만 보는 게라. 그러면서 얘 누가 침뱉다, 침튀다. 아이, 와, 추좀 놓. 냄새도 나고. 아이씨, 마이크. 요것만 쳐다보는 거야, 요것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눈을 들면 아유, 이런 밝은 조명도 있었나? 야, 어머야, 저 스피커 멋있네. 감실 봐라, 이쁘다. 온갖 것들을 살펴보고 누릴 수 있는데, 이것만 쳐다보면, 이것만. 어느 인터넷 동영상이 카더라. 교수님이 컵을 하나 딱 들고, 저는 컵이 없으니까 일단 이걸 들고,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무게감이 지금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겠죠? 근데 시간이 한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저리겠죠? 그러고 나서 하루가 24시간 지났어요. 그러면 팔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막 미치겠지? 그죠? 계속 들고 있었으니까. 스트레스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건 그것을 지니고 있는 시간의 길이만큼 여러분들이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놔야지. 걱정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잠깐 들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고 난 뒤에는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누려야죠. 안 하고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하니까 그게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고됩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그죠? 소변이 마를 수는 있을끼야. 그러면 가서 소변 보고 오면 될까 아닙니까? 보고 오세요. 언제라도 보고 오세요. 혹시 뭐 눈치비 갖고 못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라도 소변 보고 오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없고 심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압박감을 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끌고 와서 가하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저는 이 성당 오늘 들어오면서 어머야 뜻이다 우리 성당 좋다 싶었어요. 고해서 들어가는데 얼마 추분동, 제 방에 들어가는데 얼마 추분동. 그거 추우고 있으면 나오면 되잖아. 아니 문을 열어놓든가 뜨신공이 들어오도록. 자,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도들과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들은 은총 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희망,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일에 대한 희망이 존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확실하겠습니까? 나에게 무언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신뢰도가 뛰어난 이의 말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라 하더라? 저 베네수엘라. 거기서는 생필품 하나 사기 위해서 돈을 이만히 들고 가야 됩니다. 생필품 짜더라, 뭐 몇만 원짜리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데 돈 뭉칠 이만큼 줘야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됐냐? 그들은 돈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겠죠. 내가 이 정도 액수가 적힌 지폐 뭉치를 들고 있으면 이걸로, 자, 아이고, 뭐 이마이 많은데 이걸로 집 살까, 땅 살까 하는데 몇 년 상간에 인플레가 엄청 낮아서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다 하락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화폐를 쓰는 거는요, 우리 공통적인 신뢰감이 화폐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언제까지 갈까요? 여러분, 옛날에 100원짜리 갖고 뭐 샀습니까? 많이 샀어요. 아이스크림도 사고 100원짜리 갖고, 그죠? 오락도 두 판씩 했습니다. 50원짜리 넣고. 옷에 100원짜리가 뭐하죠? 100원짜리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아예 안 쓰지 사람들이. 돈 좀 무겁다고 안 들고 다니고, 그죠? 우리에게 희망을 보장해 주는 것은요, 세상적인 어떤 근거, 뭐 땅덩어리, 집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집도 보십시오. 포항에 어떻게 됐나? 아파트 그 튼튼하던기, 그죠? 하고 나니까 이래 안 됐으니까 이래. 여러분들이 진짜 신뢰를 둬야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존재에게 신뢰를 둬야 되는 겁니다. 자, 설령 집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척 가운데 진짜 엄청난 기업인인데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왜? 돈 많은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탐욕이 더 크고 이유 없이 돈을 주는 법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자랑스럽게 자신을 드러낼 만한 일이 있고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 있어야 찔끔 내주는 거지, 절대로 그냥 생짜 돈을 그냥 생짜 사람에게 주진 않습니다. 그가 설령 친척이라 하더라도, 설령 그가 지 자식이라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그래는 안 합니다. 그게 돈을 사랑하는 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근거진 누가 있습니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한다 했으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다 했는데 안 하면 하느님이 아니지. 그렇죠?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감각과 이 약속에 대한 보장에 대한 감각이 없는, 신뢰가 없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은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주신 분이고, 그리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니요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따르면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야기가,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기피하고 싶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환난을, 믿음을 지닌 이들은 그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죽자고 피하고 싶은 고통, 내가 진짜 하기 싫은 세상 안에 어떤 지저분한 일이라든지 어떤 남들한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영역도 하느님의 사람은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을 지닌 사람은. 자,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볼까요? 환난이 이루어내는 작업,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꼴보기 싫은 남편을 대하고 뭐 자식 새끼가 문제를 일으키고 내 주변에 막 경제가 붕괴되고 내 살림이 힘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환난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내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 참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야 참잖아, 그죠? 어제도 뜨신 방에 이렇게 전기장판 딱 들어가 이불 따뜻하게 만들면 그거 싹 들어가서 어머야 너무 좋다 싶은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군대에서 이 보초 서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수도 포병 여단으로 이제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그 겨울에도 그죠? 밤에 고온이 자다가 새벽 2시에 깨운다. 근무스럽고 일어나가 옷도 다 입어야 돼. 내복 입고 다시 다 입고 해서 장갑 끼고 목소리 하고 그래갖고 이제 나갑니다. 끼우뚱끼우뚱 이래. 일어나갖고 이제 한 10분은 괜찮지. 그 뒤로부터 이제 하면서 한 시간 동안 근무를 서는 거예요. 다음 근무자 언제 오나 오매불망 기다려가면서 그나마 선임병이면 낫다. 좀 이래 긴장 해제하고 그죠? 죽으러 가는데 옆에 이등병일 땐 야 괜찮나? 교조심도! 이렇게 하고 버텨서 해야 되는 기라 갔다 오면 막 죽을 맛입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나대요. 근데 그동안에 뭐가 컸겠습니까? 인내가 컸겠죠. 인내가 컸을 거예요. 그 인내로 대한민국 남성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뭐 차별하는 건 아닌데 군대를 갔다 온 친구와 다녀오지 않은 친구의 분명히 어떤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내면이 그런 가진 굳은 일을 당하고 나면요. 군대에 제대하자마자 뭐든 시켜도 뭐든 다 합니다. 가는. 왜? 군대 생활보단 나으니까. 사회에서 제가 그걸 실제로 경험해 봤거든요. 당시에 이제 IMF 터지고 이제 아버지도 다니던 직장 잃고 하니까 이제 같이 노가다 뛰러 갔습니다. 근데 노가다 생활이요. 이게 사실 군 생활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돈을 벌잖아. 군 생활은 기껏해야 한 달에 8만 원 줬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노가다는 돈을 벌고 또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음식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안전을 다 보장해 줍니다. 예, 골고루 챙겨갖고 뭐 높은 데 올라가면 원칙대로 하면 다 허리춤에 뭐 줄 걸고 여 걸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지 되지 그걸 안 하다가 추락사를 하는 거지. 다 안전교육 시켜주고 뭐 아침에 운동도 시켜주고 안전모도 주고 배급해주고 뭐 다 챙겨줘요. 할만해. 군대 갔다 금방 왔을 때는 그러고 나서 몸이 또 비대해지고 이제 생각이 좀 비대해지면 그 다음부터 하기 싫어지는 거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다 대학교를 가죠. 여러분 원래 대학이라는 곳은요 공부하러 가는 데입니다. 공부하러 가는 데. 그러니까 공부에 취미가 있고 아 진짜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 중에 아 진짜 이런 것들을 너무 더 배우고 싶다. 그리고 그런 배움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이들이 가는 곳이 원래는 대학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이 마치 기본 교육처럼 되어버렸어요. 너도 나도 대학을 가지. 그럼 대학을 갔다 왔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대학 갔다 온 사람이니까 저런 일을 어떻게 해? 라고 합니다. 근데 어제 카더라. 어제가 아니고 어제는 화요일이었고 월요일 날 신부님, 동기 신부님들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 동기 신부님들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이제 비올라 키다가 세상을 미리 떠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동기 신부님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택시 운전기사를 만났대. 근데 그 신부님을 안다는 거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알고 보니 그 택시 운전기사가 음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음대 나와갖고 택시 운전기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이 지나칩니다, 사실. 그만큼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일찍부터 뭐 자기 취미에 합당한 자기가 선호할 만한 올바른 직업을 찾아 나서게끔 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잖아. 무조건 대기업, 무조건 펜떼 굴리면서 연봉 많이 받는 곳을 선호하다 보니 직업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천박한 직업이 생겨나고 고귀한 직업이 생겨나 버린 거죠. 아니에요. 모든 직업은 그 자체로 고귀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변호사면 쓰레기는 누가 채워주노? 뭐. 변기수리 누가 해주는데? 그러니 죽자고 돈을 버는 게야. 왜? 돈 벌면 편하잖아. 사람들하고 다 고치면 돼. 지가 할 줄 모르고. 자, 그러니 그런 세상 안에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환난을 자랑으로 여긴대. 왜?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니까. 아이고, 빈시야 이거. 돈 벌면 인내할 필요도 없는데. 돈 벌면 갑질해도 되는데. 어? 얼마 전에 뉴스 보였긴 해. 무슨 가게, 야채 가게 사장이 어? 직원들을 뭐 니는 무슨 개냐, 진돗개냐, 똥개냐 뭐 그렇게 싸고 했다 하대. 돈 벌면 다 할 수 있어요. 돈 벌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물론 그렇지 않죠. 정의라는 것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다시 그리스도교적인 생각으로 파고들어 봅시다. 비록 세상은 그렇고 우리는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돈 벌고 싶고 지금 제가 물어도 똑같이 대답하겠지만 돈 좋죠? 하면 예 하고 솔직하게 이제는 제가 하도 돈에 대한 비판을 해놓으니까 부끄러워갖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이 교리를 시작하면서 농담처럼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죠? 하면 당연히 예 캐슬깁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다이빙 해봅시다. 이 가르침에. 이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한번 다이빙 해보자고. 뭐라 하는지. 환난. 환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환난. 세상 안에서 겪는 환난. 가난한 삶. 어? 찌릿내 나는 삶.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삶. 그런 환난을 바울사도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 환난 속에서 인내가 나오고 인내를 감내하다 보면 수양이 됩니다. 내적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수양은 바로 희망이라는 걸 자아내는 거예요. 자, 또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래 동기신문님들이 와갖고 드라마를 봤다 했잖아요. 예? 그래, 저는 평소에 안 보는 드라마를 같이 보았긴 해. 막장 드라마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어떤 딸내미가 무슨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했나 봐. 저는 그날 그것만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무슨 법정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막 소송 걸고 이제 패하는 순간에 법원에 전기가 다 나가면서 이 아들이 탈출을 해붙는 기라. 그래 탈출해갖고 엄마하고 둘이 여간방에 들어가갖고 빵을 먹으면서 엄마가 캅니다. 야야 니는 지금 빵이 들어가나? 난 죽어도 먹어야지. 막 하다가 딸내미가 빵을 확 집어던지면서 엄마한테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엄마가 뭐 하느냐? 야야 그래도 막 다시 빵 입에 넣어주면서 먹는 게야. 그래 내가 캤습니다. 어이구야 엄마 착하다 하겠네. 옆에 있던 시모님 갑니다. 딸내미를 좋다고 키우게 저래 크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만드니까 저렇게 못되게 크는 거지. 그러니 인내가 어디 있겠으며 수양은 어디 있겠으며 내적 성장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딸내미들이 그죠? 의 남자 잘 만나고 돈 많이 버는 남자를 만나보잖아. 끝장나는 게라 이 허영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거죠. 완전 아나무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장성 마누라로 떡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 안에서는 침뱉음을 당하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매를 맞게 만들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참된 희망은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에 대한 분별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기다리십시오. 사랑을 목말라 하세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이 보살펴줍니다. 사랑이 보듬어주고요. 사랑이 아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근원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 인간이 어떤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진짜 사랑의 근원지, 사랑의 수원지, 그 물이 나오는 곳은 하느님입니다. 자,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써야 됩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게 되고 인내를 하게 되고 수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느 사랑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하지만 우리 동기 신부님들은 담배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너희 참아,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죠. 설령 냄새가 좀 나더라도 괜찮다, 베란다 가서 피우고 온나. 근데 암만 베란다에서 피운다지만 문을 열면 그 바람을 타고 냄새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자는데 신부님이 밤중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하는데 꽂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차는 내내 나옵니다. 제 코를 괴롭히죠. 하지만 참는 거예요. 왜? 동기 신부님을 사랑하니까. 물론 끊으면 더 좋지. 그 백해무익한 걸 와 피우겠노? 어? 술도 그래요, 술도. 술도 저는 뭐 아예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어제 아랫께도 월요일날 가서 이제 동기신문화도 저 지천면 역에 개고기 먹으러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막걸리 한 병 시켜갖고 한 반 병 먹었습니다. 예. 근데 술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 병 더 가면 두 병 더 가고, 두 병 더 가면 세 병 더 가고, 세워라, 내워라 먹기 시작하면 필름 끊기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신부님들이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예. 자,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바로 이 나약하던 시절이라는 것이 믿음에 대한 감각이 점점 생겨나긴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힘이 이 믿음을 압도하는 시기를 나약하던 시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들이 내 믿음이 커가는 성장도에 비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부분에 굴복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요. 용서라는 것을 알고,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까지는 아직도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는 도전거리가 너무나 세게 느껴지는 거지.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약하던 시절이 있으면 강한 시절이 있겠죠. 제가 아까 군대 얘기 잠깐 했잖아요. 이등병의 시절에는 나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 내무반 생활과 선후인간의 관계와 밤에서는 근무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훈련, 모든 것들이 엄청난 도전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병쯤 되면, 일병 후반 뭐 상병쯤 되면 이게 내 능력치가 군생활을 압도해. 그러니 이제는 군생활을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제 후임병 관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가 잘하고 있나 안 한가. 나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고 그것도 잘하고 아침에 구보하면 저 시간에 딱 서있고 구보하면 5kg 하면 5kg 자연스럽게 하고 몸도 딱 잡혀있고 그런 가운데 이등병이 이제 들어왔고 색깔 뽀들뽀들하게 뭐라고 하노 야들야들하게 막 안경 동그란 거 이런 거 끼고 얼굴은 뽀야해가 그 몸에 희발이도 하나도 없고 이래가 해네 이야 하면 상병 오히려 몸 위로 막 역삼각형 돼갖고 야 뭐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도와줄게 가자 하고 막 짐도 막 들어주고 행운하는데 왜? 압도했으니까. 내 능력치가 내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을 압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환난에 대해서 압도하는 내적인 역량을 가지고 나면요, 인생이 좀 여유롭습니다. 설마 내가, 그죠? 가봐야 볼리비아보다 더 먼 데를 갈 수 있겠나, 그죠? 설령 내가 살아봐야 그 사제간에 그 뭐지 도마뱀 나오고 그 정갈 나오는 그런 공소의 그런 방보다 더 지독한 곳을 갈 수 있겠나 말이지.
그러니 나에겐 다 감사한 거예요. 땡큐라는 거지. 설령 전갈이 다시 나오더라도 땡큐입니다. 왜? 재밌잖아. 사진 찍을 수 있고 신기하고 전갈 갖고 놀 수 있고 그러고 나서는 탁 실내바로 치면 터져 죽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없던 시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마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가 여기 있고 우리가 나약하던 시절이 그러니까 2000년 이전이고 2000년 이후에는 강한 시절 이렇게 개념하는 것 같겠지만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삶 각자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나약하던 시절에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수용하고 거기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을 밟아버리고 죽여버리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2000년, 2017년, 1999년 이런 연도가 아니라 예수, 우리가 나약하던 시절과 강하게 될 시절이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죠. 그죠? 계속 나약하다가 나약한 채로 죽어버릴 수도 있고 나약하기는커녕 사악하던 시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과거에 악에 사로잡혔을 때 그리고 사악하고 나약하던 시절을 회개를 통해서 거치고 이미 어릴 때부터 강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치 오늘 우리 성녀 체칠리아를 기념하고 그죠? 또 소아 데레사 성녀처럼 24살에 이미 성인이 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건 다양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삶의 이 시작과 제대 이쪽 부분은 시작이고 요즘 끝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순간이 있고 사실 늘 다가와 계시지만 그 다가옴을 인지하고 우리가 나약할 때는 그분을 밟아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남편 한번 사랑해보지. 웃기고 있네. 이딴 남자를 내가 왜 사랑합니까? 바른 거지. 그 말씀을. 그 권고를 바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올바로 인지를 하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예를 들어서 그런 환난을 조금씩 견뎌내서 인내가 생기고 수양이 생기고 그리고 희망을 얻게 될 때는 이제 예수님이 무언가를 명할 때는 예,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 준비해오던 거 내려놓고 일단 당신이 하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이삭이니까 내가 이 알을 애지중지 지금까지 키워왔지만 보내라 하니 알겠습니다. 잠깐! 근데 우린 그럴 용기는 아직 없죠. 그러니 우리는 아직 나약한 사람들인 겁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냥 그분의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감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걸 감내해낼 역량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무장님이 저한테 이 차를 갖고 오셨죠. 그런데 이 차가 중국 고대로 30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오래 봉인되어 온 신비한 요염을 지닌 차야. 근데 내가 그걸 알겠습니까? 멋있네. 가고 차 보는 거지. 바로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그 압도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압도하는 능력,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당신의 성체의 능력, 그걸 흔히들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웃어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그 피를, 그 순환의 피를, 그 순환의 몸을 우리는 늘상 입에 집어넣지만 내가 그닥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는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아서? 아니요. 예수님은 빵으로까지 변해서 우리 입에 들어오셨거든요. 하느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수용할 능력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자 여기 나오죠. 하느님의 원수인 때가 있고 나약한 때가 있고 그 나약함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걸 거쳐요. 예, 이걸 다 거치게 돼요.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자, 우리에게 자랑할 여지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죠. 집을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하게 꾸며놨는지, 뭐 내 옷이 날마다 종류가 바뀌고 디자인이 바뀌고 하는 나는 그런 센스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화장술이 엄청 뛰어나서 마스카라를 해서 속눈썹을 붙이는 기술이 있고 윤곽에 따라서 명암을 잘 넣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화장을 잘 하는 능력이 있다든지, 뭐 우린 여러 가지 화해할 거리가 세상 안에 있겠지만 이제는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그러한 것들을 쓰레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쓰레기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되니까요. 그러니 지금 제가 이렇게 쉽게 쉽게 읽어서 넘어가는 구절들이지만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퍼올리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구절들, 이 얼마나 심오하고 아름다운 구절들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잘나서 우리가 뭐 제대를 잘 차리고 복사를 잘 서고 미사를 거룩하게 드려서 그 노력과 열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벌써 구원을 얻어다 줬고 우리는 응답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착각을 하면 내가 지금 이런 걸 잘하면 하느님이 나한테 은총을 좀 더 주실 거야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미 은총을 주고 계신데. 지금 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라고 계속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에 상하는 응답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치가 저마다 다르다는 거지. 그 응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땀을 삐지삐지 흘려가면서 강좌를 열고 신자들을 하느님께로 한 걸음 더 이끌어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받은 게 뭔데? 하느님 지가 내한테 뭐 했다고? 아, 내 인생 와이카노 찌지부리하이. 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배은망덕이 얼마나 하느님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모른다는 거지 절대.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아담과 그리스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겠죠. 최초의 인간.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자, 모세는 누구죠? 하느님의 명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빠스카라는 뭐죠? 구원을 이루어낸 사람이죠. 바로 그런 모세의 행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믿는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 가닿게 되었고 바로 그 빠스카, 홍해 바다를 건넘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이전에까지의 죽음이 지배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영원한 구원으로 보장을 받고 건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빠스카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세례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긴장하면서 초대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세례안 받으면 죽을 거야 라는 걱정으로 초대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오류가 그 초대에 더 스며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초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지랄로 느낍니다. 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스님 막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야 너는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 와. 사람들 그거 다 사진 찍어가지고 욕합니다. 지랄났다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따스함으로, 빛과 소금됨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그렇게 지배를 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하는 그 시점을 인해서 그 소리가 모든 이에게 가닿게 된 것처럼 또 다른 은총과 생명의 소리가 이제 모든 이에게 가닿아서 이전의 소리를 들은 이들이 새로운 소리를 들으면서 균형감각을 찾게 되고 선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설명하면서도 어렵다. 아담의 죄는 한순간에 한 영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죄의 결과물이 파생적으로 모든 이에게 미쳐서 우리가 죽음을 겪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 재생 능력이 있고 성장은 하되 그 성장 어느 정도에 이르고 나면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세포는 그렇게 자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 안에 죽음의 씨앗이 파고들어서 인간이 죽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노화를 겪게 되고 죽음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로 이제는 생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죽을 운명의 육신을 되살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어버려서 그 안에서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새로운 인간 존재로 탈바꿈 시켜버린 거죠. 그 탈바꿈 작업이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일어나서 나중에는 완성이 될 것이고 훗날 껍데기가 흘러내리고 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육신의 생명이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환하게 피어날 겁니다. 지금 저는 나름으로는 알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뻥찐 이야기일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쭈글쭈글한 얼굴을 갖고 있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생생하던 시절로 되돌아갈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 있는 얼굴에 뭘 처바른다 가 이상하다. 지금 있는 얼굴에 뭘 덕지덕지 바를 고민을 자꾸 하지 마시고 그 노력과 시간을 차라리 내적 영역에 투자를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해질 것인지. 그러니까 영혼의 화장을 준비하시라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지닌 화장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멀끔해갖고 성질내고 있지 말고 껍데기는 조금 쭈글쭈글해도 겸손할 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껍데기가 좀 쭈글쭈글한 게 겸손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안 카우면 내 이칼까 아이가. 자, 몇 살이고? 아이고, 나보다 나이도 많은 게 얼굴이 저리 쪼글쪼글하나. 나는요, 이제 70 다 돼가는데 아직도 얼굴이 요래 팽팽한데. 이게 뭐죠? 교만이죠. 엄청난 내적 교만이고 미에 대한 허영이고 엉뚱한 마음이 속에 가득 차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요. 딴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카면 또 누가 따지고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단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나친 탐욕과 집착을 얘기하는 거죠. 깔끔하게 꾸미고 다니세요. 그럼 누가 그걸 하지 말랍니까? 그게 아니고 과도한 집착. 근데 지 기준으로 안 과도하지. 딴 사람 보기엔 다 과도하지만 그게 문제지. 그죠? 예를 들면 제 저 빨간 세타 있잖아요. 내 기준으로 나는 이뻐. 근데 딴 사람들이 보면 어 뭐야 신부님이 저런 거 입어도 되나? 갈걸? 속으로 벌써 몇 번이나 심판했을걸요. 너무 야하다. 그럼 내가 저거 입고 뭐 여자 꽃을 댕기나? 누가 내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들여서 짜준 세타를 입는 게 뭐가 죄입니까? 밖에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을 절대 더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을 더럽히는 거죠. 자, 은사의 경우는 범죄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자, 범죄는 딱 해서 그 범죄가 다 미쳤는데 이제 그 은사는 딱 해서 그 은사의 효력이 그 모든 범죄를 자비로 이끄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는 구절이 이제는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바뀌게 될 겁니다. 전례 안에서. 예, 무슨 말이죠? 이제 모든 이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약간은 감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왜? 누가 해당이 안 되는데? 하느님의 자비는 미칩니다. 범죄는 만인에게 미쳤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최초의 인간이 범한 죄가 그 결과물 죽음이 모든 이에게 다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영역은 모든 이에게 카바를 충분히 가능한데 그 죽음에 속하는 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처지가 된다는 거죠. 감이 잡히십니까? 아 어렵다 진짜 로마서. 아 바로사도 진짜 씨. 아 너무 어렵다. 자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여기 분명히 적혀있죠.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기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지금 자꾸 반복적으로 요쪽 설명했다가 요쪽 설명했다가 하는 거예요. 죄로 범죄로 유죄 판결이 모든 이에게 미쳤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이에게 의로움의 선언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 죄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이가 자신의 의지로 다 죄를 짓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불순종에 뒤따르는 이들 하느님을 거역하는 이들이 있고 판결은 이미 내려져서 너희는 죽을 운명이다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그런 판결 속에서도 그 판결에 따르는 결과물로 하느님을 사랑하겠다고 나서는 양심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그 양심을 어기고 하느님께서 기본적으로 심어주신 그 율법의 규율을 마구마구 저버리면서 자신을 죄스러운 행위로 자꾸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지옥 가는가 아닌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최초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음이 미친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어요 사실. 그런데 그 죽음이 범죄 행위가 그 불순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정말 지옥이라는 단계까지 이끄는 데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그렇게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조상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가고 죄 안 지은 사람은요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의로움 쪽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행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선고가 내려집니다. 인간은 첫 인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지만 이 새 인간으로 인해서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이 잡히시죠? 죽는다 해서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어버리는 그 단계가 있는가 하면 죽는다 했지만 이제는 괜찮다 살려준다 해서 그 양자에서 낀 이가 선택지가 주어지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산다 하는 그 믿음을 따르는 이들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비가 이미 생명을 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싫다 싫다 나는 내 본연의 의지로 죄를 계속 짓겠다 하는 그 사람은 이 생명의 죽음에 이르는 그 극한의 상황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가서 마지막 선택지까지 선택을 했을 때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죽은 이들의 생 가운데에서 연옥이라는 공간이 존재를 해서 여전히 그 안에서도 마지막 선택지가 살아있는 이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감에 따라서 그 연옥의 기간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는커녕 더 가라앉아서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근본적으로 선호하던 악을 선택해서 가라앉아버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그건 제가 그냥 그 연옥이라는 공간을 제 인간적으로 상상했을 때 떠오르는 얘기지.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는 분명히 연옥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정화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나라에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그 시간적인 그러니까 그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곳이지만 그 정화의 단계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존재를 한다는 게 가톨릭 교리인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그런 거 없다. 믿으면 가고 안 믿으면 그냥 다 지옥이야 라는 게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자신의 전통 안에서 충분히 수많은 증거 자료들로 섭렵해서 그 존재를 인정해온 연옥이라는 공간을 그들은 전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만으로 그런 거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감이 잡히시죠 이제? 그러니 개신교 신자들과 이런 주제로 다투지 마십시오. 절대로. 왜냐하면 설득도 안 될 뿐더러 그러고 설득당할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교리 문제 때문에 곧잘 싸우고 다툽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그런 걸 잘 모른다 하고 마십시오. 물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야, 너 가톨릭 성모님 믿는데라며. 그거는 우리 신부님이 캤는데 그거 아이라 하더라. 성모님은 우리 세상에서 나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 엄마고 그리고 또 나름 그 뭐야 마니피카스를 보더라도 그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라서 우리가 참 많은 존경을 드리는 분이지 우리가 여신으로 섬기고 이런 건 아니다.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 잘 제가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어둠, 풀 어둠, 지옥,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죄의 죽음의 영향권이 미치는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현세, 지금의 우리들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의 영역 안에 미치게 된 이들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가는 이들과 그리고 끊임없이 의로움의 선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 이 이제는 존재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균형감각을 되찾아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6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도 하느님이 은총으로 그걸 커버해 주시는데, 그러면 한번 실험해 볼까? 그 은총이 어디까지 커버되는지? 내가 죄를 한 번 더 지으면 하느님이 그 자비가 여기까지 미칠까?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어떨까? 미칠까? 네, 미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숨을 쉬는 동안 짓는 죄의 범주만큼 하느님은 은총의 팔을 펼쳐주세요.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있다는 걸 아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자꾸 이용해 먹을수록 그가 훗날 떨어져 나갔을 때는 그 책임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끌어당긴다는 걸 몰라서 자기가 균형감각이 없는 중에 잠깐 쓰러져서 죄를 지어서 죽는 사람의 죄과와 하느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운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죽는 이의 결과물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실험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사도의 말은. 자,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죄라는 것을 알면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옷에 뭐가 묻었잖아요. 그게 더러운 줄 알잖아. 그럼 당연히 씻어낼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영적으로 어떤 어두운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유지하는 사람들, 자, 실천적인 면에서 얘기를 할게요. 고해 성사 볼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해 성사를 계속 미루는 사람들, 끊어낼 방법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교회의 은사를 합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자기 인간적인 그것 때문에 자꾸 미루는 사람들, 엄연히 미사 전 30분마다 사제가 성사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신부님한테 쪽팔려 못 보겠다 라면서 자신의 인간성에 사로잡혀서 다른 데를 계속 찾아다닌다는 핑계로 성사를 안 보고 미루는 그런 죄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엄청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지가 하는 게 죄인 줄 알아, 이 사람은. 지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 잘못을 끊어낼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뉘우쳐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그걸 의지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더 하느냐? 성체 모시겠습니까? 모십니까? 이 사람. 모십니다. 쪽팔려서.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럼 앞에 나와 성체 떡 모신다? 은총에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 은총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자신의 본인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가중시키는 사람입니다. 은총을 허비해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죽고 나서 뭐 하나님이 명단 떡 들고 야야 네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네 이런 거라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짓 안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또 똑같은 비유를 들게요. 맛있네 하고 막 입 각을 해갖고 막 버리기도 하고 했어. 왜? 그냥 난 그냥 찬 줄 알았는기라. 그냥 왜 티백 차, 동서보리 차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차일 줄 알고 그냥 하고 뱉어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이 한 방울이 다이아 한 개 값인 거예요. 한 방울이. 내가 뭔 짓을 하니? 내가 그 차를 웃다 갔다 버렸는데 나 스스로 미안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가 허비한 은총의 값만큼 때문에. 자,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갈게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자, 요 부분은 조금 난해한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세례를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어렵지 않죠?
물로 사제가 이렇게 뭐 이마에 세 번 부어주는 그 세례를 말해요. 자, 그 세례는 동시에 어떤 것을 안에 포함하고 있냐면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마에 물만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약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분이 입은 영광만 빨아먹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따르겠다는 얘기입니까? 후자죠. 왜? 이 세상 안에서는 그분의 영광이 십자가로 드러나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례를 받겠다는 약속을 드릴 때는 그분의 영광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약속을 이 세상 안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게 그 약속이 제대로 안 됐으면 여러 가지 탓이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의 탓도 있겠지만 교회의 탓도 있겠지. 왜? 성당 오면 이런 거 좋아요 라고만 했지 성당에 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면에 대해서는 올바로 가르쳐주지 못한 탓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인 면모에서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시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시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죄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죄로 이끄는 나의 육신의 욕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 영혼을 때리는 하나의 조언 뭐냐? 우리는 죄악에서 죽었대. 나를 죄로 이끄는 육신의 욕구에서 죽었대. 여보야, 우리 오늘부터 잠자리 하지 말자. 누가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밥 드셔야 됩니다. 왜? 건강을 챙기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파견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 가운데 하나니까 건강을 챙겨야 되고 부부가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이 영지주의적 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적인 것, 영혼의 사정만을 이렇게 드러높이는 사고에 빠져서 이제 영혼의 육신 욕구에 추구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나는 이제 오늘부터 비오신부님 맹키로 성체만 모시고 살래. 아니면 이순이 루갈다 부부처럼 여보야 우리도 동정부부 오누이처럼 살자. 남자는 생각도 없는데 감이 잡히시죠? 육신의 욕구에 죽어야 한다는 건 죄로 이끄는 욕구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성당에 나와요. 근데 성당에 왜 나오느냐? 정말 하느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헌신 봉사해서 그 사람들을 복음화로 이끌려는 마음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성당 나오면 자기가 있어 보이니까 나오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성당 나오는 게 자신을 어떤 내적 욕구, 죄로 이끄는 욕구로 이끄는 행위가 됩니다. 그 사람은 성당 나오는 걸 자제해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주일 미사를 나오고 평일 미사 나와가지고 입대고 찌질대는 것에서 이제는 멀어져야 하는 거예요. 도로. 감이 잡히셨죠? 외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행위라고 내적으로 악으로 이끌지 말라는 법이 없고 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건 추잡한 행위야 라고는 우리가 터부시하는 행위들 가운데에는 내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못 생각하면 헛된 거룩함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하자.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 부분 짚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이 일은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언뜻 듣기로는 뭐 꼭 세상 안에서 생을 마감을 해야 이루어지는 얘기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죄를 짓는 데 써왔던 욕구들을 죽여버릴 때 여러분은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험담할 의도가 없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적으로 원한을 품을 의도가 없고 하느님께서 깊이 하시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에 순명을 하고 세상적인 어떤 요구와 강요에 대해서 노라고 할 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일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와서 여러분들 다시 죄짓게 할 테니까요. 오늘은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지. 오늘 좋은 강론 들으면서 그래 결심해서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빠밤 하면서 오늘부터 하나님 뜻을 따라 살래 하고 이제 죄를 끊었어. 하지만 아가 뜨거웠고 엄마 나 껌삼 먹으려고 하는데 용돈 좀 안 돼? 하는데 어제도 돈 줬거든. 그래, 요놈 가시라 하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죄가 끊긴 채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최고의 환경은 어딜까요? 봉쇄수도원이 될 겁니다. 그죠? 결심만 한다면 세속적 활동에서 자신을 떼어놓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부차적인 선택으로 재속회에 속해서 서원을 하고 서원을 바치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화장실 가시 있어. 가고 싶다 가지 말고. 자, 이제 마칠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친기도 같이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